짜르 반갑습니다. 아, 잠깐 시작하면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교통사고? 이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마지막 장면이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뭐야? 나 분명히 타이어 버스한테 박았었는데? 너 왜 갓을 쓰고 있지? 어떻게 된 거야? 휴대폰 지금 지금 며칠이야? 얼마나 기절한 거지? 지금 1592년 헌조 25년 5월 23일? 이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텐데 항우로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까 임진왜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약 7년간 일본과 조선이 총력전으로 싸운 유일한 전쟁이죠. 저는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너무 멋있었는데 예,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가볼게요. 아니 저기 백호가 역시 이거 조선의 클라스인가 이게? 조선에 어서 오기에 낯선이요. 아니 호랑이가 조선시대에 말도 했다더니만 진짜 다들이구만. 역시 담배 피던 호랑이 시절. 담배 피던 호랑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야. 뭐 여기가 조선이라고요? 잠깐 그럼 난 버스에 치여서 죽은 건가? 버스가 뭐지? 잡설이 길었군. 그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임진왜란 가운데서 멸망할 운명인 조선을 구해내거라. 잠깐 내가 무슨 수로 임진왜란이라고? 난 싸울 줄도 모른다고요. 방법은 나도 모른다. 그대만이 이 나라를 멸망의 운명에서 구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 따를 뿐. 아니 이게 무슨 무책임한 경우가 다 있어. 다만 전쟁 중이니 무기를 휘두를 줄 알아야겠지. 밥상 위에 있는 검을 가져와 보거라. 밥상에서? 이걸 가지고 칼이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칼로 싸우는 거네. 이러면 위험하다고. 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맥고찡? 아 저기 외군이 있네. 일로와. 너 딱 걸렸어. 감히 우리 조선 땅을 넘봐? 자식이 진짜 이거. 야 일로와. 하늘도 날 수 있어? 이 쟤 대단한데? 이거 다 막기도 되고. 막기? 야 이거 뱉나? 나 내가 이렇게 칼을 잘 쓸 줄 몰랐어. 야 뭐야? 이거 나한테 충격이 생긴 것 같은데? 내가 힘이 이렇게 셌어?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핫 찌르기! 나 어쩌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조선 땅에 쳐들어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자식들. 이 외놈 자식들. 이거 첫 실제를 무사히 잘 맞췄군. 앞으로 만날 외군은 이미 근처의 마을 수십 곳을 폐허로 만든 악질이네.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당했다. 적을 10명 쓰러뜨려야 돼? 야 일로와 외군. 한 놈도 안 살려보낸다 진짜.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 그냥. 자식이 왜 머리 밟고. 그럼 한 방에 죽어? 아 그래 한 방에 죽을 리가 없지. 나란 남자. 핫! 찌르기. 핫! 컷! 다음 누군데? 난 다 봐 임마. 근데 그거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아? 찌르기. 같이 죽었네? 하지만 난 살아있다. 나의 생명은 아직 있다 이 말이지. 왜 죽었지 그냥? 다시 또 해야 돼? 알았어.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왜 피가 세 칸이 한 번에 날았지? 찌르기! 막기! 400이! 500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 아니! 아니야! 평소 같았으면 당장 삭제를 했겠지만 안 돼. 이거는 국뽕 게임이라고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내 체력 빼려고 일부러. 이거 아프네. 피가 많이 나네. 오케이! 아이고야. 뭐 시작하자마자 난 왜 죽었지 방금? 자! 일어나! 왜 죽어! 아니 내가 왜 죽는 건데 지금. 아 정신이 혼미해지네? 대나무 다리 고개 건너 산골 분지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총애를 받은 무사가 진체를 꾸린 모양이야. 실력을 인정받은 고위급 사무라이는 붉은색 갑옷을 입는데 그들은 3배 빠르고 강하다는 소문이. 한마디로 장수를 쓰러뜨리는 거구만. 갑니다. 이 조선은 내가 지키겠어. 와 이 무슨 다리가 이렇게 길어. 야 이씨 떨어지면 바로 사망이겠는데? 오케이 잡았어 자식이. 자식 오케이 어딜 감히 이 자식이. 가자. 야 이거 뭐 백두대가 아니야? 뭐 이런 데가 있지? 와 스케일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조선의 클라스입니다. 다음 외놈 어딨나? 감히 우리나라를 침략해? 조선엔 송영규가 있다. 야 니들 장수 어딨어? 이쪽인가? 니들 대빵을 데려오란 말이야. 야 뭐야 나 분명 내려가. 당신의 경솔한 죽음으로 결국 조선은 멸망했다고요? 죽을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근데 여기서 예 일본을 꼭 이기고 싶다기보다는 예 게임 어디까지 만들었나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 분명 여긴 것 같은데 떨어져봐야지. 하나 둘. 오케이 맞아 맞아. 오 지금 가지네. 아까 왜 떨어진 거야. 막아주고 옆으로 베고 막고 좌베기 그다음 찌르기. 와하하하하하 별거 딸이다. 백호야 너 언제 여기 와 있었어. 뭐야. 그대는 이제 대단한 실력자가 되었군. 이제 이 아픈 재생기 외군 전체를 쳐야 하네. 붉은 사무라이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초계를 받은 최측근 중 한 명이라고 하더군. 이 금방 모두 습격당하기 전에 이 자를 쓰러뜨리게. 아니 나 혼자서 이걸 다 쓰러뜨리라고? 아니야 난 우리 조선 땅을 지켜야 돼. 이 게임으로 생각하면 안 돼. 막아주고 바로 야 뒤배기. 30명을 죽이라고요? 30명? 뭐 무섭지. 막고 찌르고 다음 누구네 너냐? 막고 입 멍청한 녀석들 조선엔 송영규가 있다. 여기 주먹이다. 막고 주먹도 별로 세지도 않네. 얼로 와. 막고 때리고 단추를 한 번에 덤벼. 와 겁나 때리네. 어 계속 막아야 돼. 계속 막아야 돼. 야야 애들 너무 많아. 와 한 번에 다 베버렸다. 어 좀 짜릿한 맛이 있네요. 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자 한 놈만 더 잡으면 된다. 찌르고 컷. 저 장군 등장? 어디 장군 어디 있어? 붉은 사무라이 얘다. 붉은 사무라이 침착하게 침착 막아 다 막았어? 그냥 베버리는 거야 한 방에 그냥. 붉은 사무라이 컷. 예스. 신비한 약병을 획득했다? 명량을 손에 넣었군. 이제 이 명량으로 곧 죽을 운명인 인물 중 누굴 살릴지 그의 선택이 남았어. 어? 신 장군? 신중히 잘 선택해야 하네. 이 명량으로 단 한 명만 살릴 수 있으니. 와 이 국뽕 제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대가 가져온 이 명량으로 곧 병사할 운명의 4명 중 단 한 명만 살릴 수 있다. 그대가 선택해라. 당연히 이순신 장군님이겠지. 이순신?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별 볼 일 없는 장군 한 명에 불과해. 야 인마 진짜 그러니까 호랑이지 인마 뭘 모르네. 이순신은 정승인 유성룡 대감의 뒷배를 이용한다는 소문이 있는 소인배라고. 소인배? 야 너 지금 가망 광화문 거리 앞에 가볼래? 그 동상 뭐 어떻게 서있나? 자 일단 저는 이순신 장군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장군님이다. 장군님을 실제로 뵙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와 대박 저 멋있어. 자수자 영광 몸은 좀 어떠신가요? 허허 네 싹 나왔네. 자네가 준 약이 어찌나 효과가 좋은지 오히려 더 젊어진 느낌이네. 오 그거 참 다행이군요. 그런데 여긴 어딥니까? 저게 바로 거북선인가요? 그렇다네. 응? 그런데 자네가 구선을 얻지 않아?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곧 이곳에 직결할 것이네. 자네들에게 내가 기운을 차렸으니 반격을 시작해야지. 그 이 장면을 직접 보다니 감동이네. 와 진짜 이거 진짜 중간에 게임을 지지울 뻔했는데 끝까지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이후 이순신에 의한 조선의 본격적인 반격이 바다에서부터 시작. 이순신이 바다에서 무패로 승전하며 왜군의 보급을 차단시키자 왜군은 더 이상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다. 결국 이 세계선에서 최초로 조선이 승리하였다. 당신 조선의 멸망을 막아냈습니다. 아니 이게 게임 끝난 거라고?